됐다. 그 오행을 조금만 더 볼까요? 오늘 오행만 할 거예요. 오행만. 정미일이고. 자, 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추진력이에요. 화는 조장력. 손은 중재력. 금은 분별력. 수는, 수가 조금 이상한데. 조장력이라고 합니다. 지속력. 썼던 걸또 쓰고 있네. 자,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래요. 자, 여러분들 사주에서 제가 일간을 얘기했었죠. 일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나 여기? 그 제가 저번 주에 강의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열어 드릴 테니까 이거 촬영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지난번 강의를 한번 보세요. 일간이 나예요, 일간. 이제 사주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봤죠? 그 만세력에서 여기가 일간의 위치예요. 여기. 이게 나다, 이게. 그래서 내가 뭘로 태어났냐, 내가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냐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사주 내에서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그 힘이 더 특출나겠죠. 목이 많은 사람들은 추진력이 대단해요.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팔자밖에 안 돼요. 명에서 22개의 글자가 올수 있고 경우의 수가 50만 가지가 넘어가는데 8글자밖에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 부족한 부분은 대운과 세운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보충이 되어서 내 명이 좀 이렇게 완벽에 가까워질 때 발복을 하는 겁니다. 대운이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좋은 운이 10년 유지되는 거예요. 최소. 좋은 운이 들어오면은. 길게 보면 30년. 더 길게 보면 60년 정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10년 천하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30년 천하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 8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글자가 더 개입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말 청렴 결백하고 정말 인간성 완벽한데 거지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글자가 없어가지고.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중에서 뚜렷하게 강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강한 게 있다라 그러면은, 목이 많으면 추진력 하나는 1등이다. 화가 있으면은 열정과 조장력은 조장력, 뭐 이런 것들 1등이고. 토가 강하면은 중재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데는 1등이 되는 거예요. 아주 뚜렷한 거예요. 금이 많으면 분별력. 너무 분별해서 문제야. 왜 인간 관계까지 분별하냐고. 뭐 사람들이 너내 친구 맞지? 그렇지. 넌 친구지. 이런데 이런 용도의 친구. 딱 여기까지만 친구.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목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나 다 친구하는 게 목이 왕한 사람들이에요. 수는 이제 지속력을 얘기하는데, 자, 이것들이 너무 강하면 문제가 뭐가 돼요? 나머지들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목이 많아서 추진력 좋으면 뭐해? 야, 우리 헬스하자 해놓고 다 끌어들여놓고 자기는 아,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친구들만 하고 있어. 그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토가 너무 왕하면은. 나를 두고 사이에 두고 친구들이 싸우는데, 편을 안 들어주고 자기는 가만히 있기만 해요. 샌드위치처럼.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못 들어줘.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고. 난 아무의 편도 아니야. 이러고. 예, 정치할 때 제일 예, 밀상이죠. 이런 스타일들이. 강 보는 것 같잖아. 어느 거는 편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왜 도대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그거는 오행의 생극과 관련이 있어요. 생극. 생과 극이 있다, 오행에는. 서로, 이 기운들이요. 서로 생하고 서로 극을 한다고요. 생극이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쉬운 한자니까. 생은 이제 날생, 생한다, 살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생화. 화는 목이 살려주는 거예요. 목생화, 목이 화를 생한다. 맞잖아요. 우리 나무 태우면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열정이 뭐가 필요하다?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뭔가 이렇게 그럴듯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의 추진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극이라는 건 이제 이길 극을 써요. 이길 극을 써서 이긴다.
그 기운을 내가 꺾는다, 이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의 관계부터 우선 보자고요. 생. 자, 생의 관계를 볼 건데, 자, 목은? 목은 화를 생합니다. 목생화입니다. 목생화. 내 사주에서 내가 목으로 태어났는데 화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발현이 된 것과 똑같아요. 꽃이 핀 거잖아요, 나무에. 목적을 달성한 거잖아요. 목이 있는데 태양이, 목이란 나무가 있고 화라는 태양이 있는 거잖아요. 목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고요. 목이 발현된 거예요. 되고 싶은 게 된 거예요, 자기가. 내가 목으로 태어났는데 화가 있으면 내가 되고 싶은 게 됐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요. 목이 있는데 화가 없으면 추진력은 있는데 결과가 안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목생화라고 해요. 목생화는 굉장히 많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사주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생각을 해야 돼요. 궁리를 하고 제가 이렇게 목생화를 알려드렸으면 그거를 많은 곳에 붙여야 돼요. 목이라는 건 관계 의지라고도 했죠. 화라는 거는 관계가 된 상태를 얘기해요. 문을 여는 건 목이고 나가는 건 화예요. 나갔으니까 화예요. 화가 안 됐다라는 거 여기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목이 화가 없으면은 얘한테 말을 걸까 말까. 아, 너무 좋은데. 사랑하는데. 짝사랑하는데. 말을 못 거는 거예요, 화가 없으면. 화가 있으면 걸어요. 찔러보기는 할지언정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근데 목이 없는, 목이 화가 없으면은 후회투성이에요. 안 해봤, 못 해봤으니까, 결국에. 고민하다가 끝났으니까. 예, 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불을 켜는 것도 목이에요. 불을 켜는 거. 뭔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지라고요, 목이라는 거는. 화가, 이렇게 불이 켜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인 건 화예요. 이렇듯이 모든 건 다 연관시킬 수가 있어요. 아침에 우리가 목이라고 했죠. 일어나는 게 잘 일어나지 않으면 화라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막 피곤해가지고 이 상태로 막 씻지도 않고 뭐다 너 목은 준비니까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화의 시간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도 되고 그 여러분들이 궁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선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먼저 선을 써요. 먼저 선. 먼저 선을 써서 선생이라고 하는데 먼저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고 먼저 배운 거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주를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내준 숙제도 많이 하고 궁리도 많이 해야 될 텐데 저는 그걸 미리 했을 뿐이에요. 시간차만 존재할 뿐이지 누가 우월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먼저 알려주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귀찮은 거를 제가 다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싹이 안 튼 거와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한다. 자연계에서는 그냥 태양이 있고 나무가 크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고 혹은 나무가 있어야 불이 탄다,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 토가 있겠죠? 화신토라고 합니다. 이걸 스토리를 만들자면은 이렇게 나무를 태웠죠. 제가 땅이 된다. 이렇게 흙이 제가 되어서 흙이 된다. 화 온기가 여기 토에 담긴 거를 얘기해요. 화가 아주 토가 화가 없다면은 생명이 땅이 아닌 거예요. 얼어 있다는 거잖아요. 화라는 온기가 없으면은 화생토에서 온기를 불어 넣어줘야지 아주 땅이 잘 자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진다고요. 토는요, 아까 중재력이라고 했고, 포용력이라고 했어요. 대지는 어머니와도 같아요. 다 받아들이니까. 목화금수를 다 품을 수 있으니까. 사주에서도 토로 타고난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마치 황이 정승과도 같아요.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부인 말도 맞는군요. 뭐 하나, 안 들어주잖아. 특히 기토. 기토 일간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엄마예요, 엄마. 싸우러 가서 친구 먹고 오는 사람들. 막 싸우러 갔다가 나중에 막 웃고 떠들고 있어. 야, 너 가서 싸우러 간다더니 왜? 아, 그냥 친구 하기로 했어. 예. 기토가 그렇습니다. 토는요,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인사과라던가, 이렇게 사람들 배치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굉장히 잘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사행을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화가 있어줘야지 그런 토의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온기. 화토는 한 몸이다. 자, 그러면은 토는 뭐를 생하냐면은 금을 생해요. 땅에서 바위가 나오잖아요. 바위가 샘솟죠.
이런 스토리를 외우세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가지고 외우면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에서 목화나 토금수가 서로 그렇게 생을 하고 싸우고 있는 꼴이 돼요. 생극을 하면서. 아씨, 너무 간격을 다시 그려야겠다. 오. 아. 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토생금. 땅에서 바위가 나온다. 땅에서는요, 바위도 나오고 나무도 뿌리 박을 수 있어요. 나중에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은 땅이 바위가 있을 때와 나무가 있을 때가 굉장히 천지 차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땅에 만약에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바위가 많어. 뭐가 많어, 광물이. 뭐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렵나? 바위가, 광물이 많으면 뭐가 돼요? 산에. 광산이잖아요. 이게 어렵나? 광산 맞죠? 예. 네. 광산이란 건 뭐예요? 가치가 한때라고요, 한때. 다 파고내면 끝이라고, 폐광된다고.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광산 캐내려고. 사주 내에서 토가 있고 금이 있는 사람들, 토금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필요에 의해서 내 주위에 사람이 모인다는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모이지 않는다. 폐광되면, 쓸모가 없으면 모이지 않는다. 굉장히 좀 허무하겠죠,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반면에 나무가 많으면, 산림이잖아요, 산림. 우리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상징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유 없이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상징성을 띄기 때문에. 야, 우리 남산에서 모이자. 어디? 소나무 밑에서.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의미가 변하지 않아요.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들끓어요, 좋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모인다고요, 상징성 하나로. 그게 이제 목과 금의 차이예요. 토에 뭐가 있느냐의 차이. 마찬가지로 수화도 마찬가지. 수가 있으면은 이제 돈을 다루는 거고, 화가 있으면은 이제 공부를 다루는 거예요. 배우고 인내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십성 시간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결부시켜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토생금이란 땅에서 바위가 샘솟는 것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하고 토생금에서 토로부터 이제 음이 양생하는 거예요. 음. 음양이라고 했죠. 토를 기준으로 음과 양이 체인지가 돼요. 땅이,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달이 뜨죠. 그게 바로 토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리고 금은 수를 생한다. 아까 얘기했죠. 쇠덩에 물이 묻히는 것 같아요. 차단을, 얘는 차단을 시키고 얘는 내용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열매가 있으면은 이 안에 내용물이 수고, 이게 이 테두리가 금이고, 여기가 밖의 상태가 화예요. 금을 기준으로 해서 안과 밖이 구분된다고요. 이 문이 금이고요, 여러분들은 수예요. 보호되고 있다고요. 밖에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어지럽고 시끄러워요. 밖은 화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나요? 화가 막 퍼지고 막 어지럽고 시끄럽고 하잖아요. 근데 수는 아주 절대 고독이라고요. 안에 차단이 돼 있다고. 여기에 만약에 이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섞이잖아요. 열매가, 껍데기가 다 벗겨지면 어떻게 썩잖아요. 보호해주는 거라고요, 금은. 이거를 응축을 시켜가지고 수로 전환을 시키는 게 금생수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증기를 응축시켜가지고 물방울로 만드는 게 금생수다. 우리 그, 뭐라고 하지, 그거? 제습기? 제습기가 금생수를 정확하게 쓰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이런 습기들을 모아가지고 차가운 금속에 접촉하게 해서 물방울로 다 바꿔버려요. 다 물이 돼버려요, 습기가. 그게 금생수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빨리 가기 위해서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안 해. 점심 때 하는, 예, 우리 업무 시간에 다들 좀 하잖아, 엄한 짓들. 메신저도 가끔 하고 쇼핑도 뭐 살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나도 하는데. 저도 일할 때는 해요. 이것도 일할 때 쇼핑해서 산 거예요. 3만 원짜리 스피커. 예. 근데 퇴근 10분 전이면은 빨리 끝내야지. 아주 속도가 붙는다고. 쓸데없는 걸 안 한다고. 화를, 퍼져있는 이 쓸데없는 화의 기운을 다 포장시킨다고. 그게 금생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주를 보면은 이런 기운들이 서로 생을 하고 있다고요. 뭐가 뭐를 생하고 있는지 보세요. 특히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목일간인데 화가 있다. 내가 생하는 기운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식상이라고 하거든요. 식신상관.
내가 생했다는 건 내가 밖으로 끄집어낸 거잖아요, 뭔가를.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표현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돼요. 모길간에 화가 있는 사람들, 자기 표현을 잘한다. 화가 없는 사람들, 자기 표현을 잘 못한다. 마찬가지로 화 일간이면, 내가 화면은, 토가 있으면은, 내가 생한 뭔가가 있죠, 토가. 그럼 이것도 식상이에요. 내가 토를 생했으니까 내가 생한 게 또 있는 거겠죠? 내 표현을 잘한다고요. 말을 잘한다고요. 저도 당연히 식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제가 식상이 없으면은 이렇게 강의 못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일간 중에 생하는 거, 예를 토면은 금이 필요할 거고, 금일간이면 수가 필요할 거고, 수일간이면 목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기 표현을 하고 내가 쌓아두지 않고 분출할 줄 안다고요. 스트레스 풀 줄 알고. 그게 없으면은 내가 쌓이는 것만 있고 뽑아낼 수 있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살아가는데 자기 표현 못하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오해한다거나 이런 식신과 상관을 이제 십성이라고 하는데, 혹은 십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내용이 돼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돈을 벌거나 연애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인간관계라던가 뭐 가족 간의 갈등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생의 원리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생의 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순환하고 있죠, 애들이 서로 이렇게. 이 구조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글자에서 일간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월간에 뭐 여기는 수가 있잖아요. 수가 뭐를 생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기 목을 생하고 있네, 밑에 연지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글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생하는 구조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극도 있겠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자, 목이 있으면은 뭔가를 극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뭐를 극하고 있을까? 이거 조금 배운 사람이라면 다들 알 텐데, 목은 토를 극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환으로 쓰면 안 되겠다. 어떻게 써야 될까? 자, 목은 토를 극하고 있어요. 왜? 나무가 뿌리를 어디 박아요? 땅에다가 박잖아요. 그쵸? 자, 땅에 박으니까 토를 극하고 있는 게 말이 되죠? 땅을 이겨먹는 거니까. 자, 극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 땅이 그냥 무조건 진다라고 생각하고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극을 하니까 이기니까, 이기는 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음양에 대한 이치 기억하죠? 반드시 사주를 볼 때 장점하고 단점을 반드시 나눠서 봐야 돼요. 장점 단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음양을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 목극토 하니까 목이 이기는 걸로만 보지 말라고요. 그럼 토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을까? 목한테는 좋아요. 뿌리 박을 땅에 있으니까 안정이 되잖아요. 목일간이면 토에 안정했다는 것 자체가 토를 이제 재성으로 보거든요. 돈. 돈이 있어야 안정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좋느냐. 우리가 안 좋은 걸 알았죠.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얘가 자꾸 뿌리 내리고 나를 파헤짓고 다니는데 얘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 생명력이 생기잖아요. 땅이 나무가 이렇게 파고 뿌리를 박으면은 생기가 돋잖아요. 숨 쉬잖아요. 땅이 공기가 뚫려가지고 공기층이 땅에 공기층이 뚫리지 않으면 땅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은 땅이 된다고요. 황무지가 되고 그 어느 생명체도 살 수가 없다고요. 나무가 그저 뿌리를 받고 땅을 생기게 한 거에 불과한데 그거를 뜯어먹는 초식동물들이 생기고 그걸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생기고 그 최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존재한다고요. 나무가 없는 땅은 생명력이 없는 땅이에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사막 같은 곳이 돼버려요. 황무지가 되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게 생극을 볼 때는요,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뭐 좋고 안 좋고라고 하는 말 자체를 쓰면 안 되겠지만은 음양의 이치를 정확하게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왜 목이 두 개야? 이거 왜 아무도 지적 안 해? 네, 제가 잘못 썼는데 왜 아무도 이거 안 봤구만 이거. 예, 네, 토 놀랬네. 목극토한다. 그럼 토는 뭐를 극하냐? 얘는 이제 수를 극해요.
술을 이렇게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물은 있잖아요. 항상 어떻게 흘러야 돼요? 아래로 흘러야겠죠.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그 아래로 흐르는 길은 사실 토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은 땅 위를 결국에 흐르게 돼 있잖아요. 땅 위에 흐르지 못하면 바다가 되는 거에 불과한데 혹은 뭐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흐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죠. 저수지 같은 거 만들어지잖아요. 옹달샘 같은 거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물. 그래서 토가 수를 극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수의 그 흐름은 토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주 내에서 토가 없는 수는 어떻다? 멈추지, 흐름이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수일간에 토가 없으면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른다고. 날아가기도 하고, 막 하늘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아주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 자체로도. 내 사주에 수가 있는데 토가 없으면 흐름이 일정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주 전체가 판이 살짝 달라져요.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참 애매한 게 토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토예요. 사주 배울 때. 그래서 토가 수를 극하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한번 음양의 이치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토가 수를 극하면 수한테 안 좋기만 할까? 흐름을 막아주는데? 제방을 해서 막 내 흐름을 막아버리는데 어떤 점이 수한테 좋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극을 당하는데 어떤 점이 좋을까. 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미네랄이라고 하나요? 우리 물 사 먹잖아요. 어디 수원지에서 떠왔는지가 중요하고 말 그대로 힐링 포션이 되는 거예요. 토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 많은 광물들, 몸에 좋은 그 미네랄들이 수에 흡수가 돼버린다고요. 토극수가 안 좋지 않다고 얘가 품질이 달라지는 걸 얘기해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빗물하고 어디 좀 이름난 곳에서 떠오른 온천수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토극수라고. 수한테 좋은 점은 그런 거라고. 토국수 당하면 당연히 수 입장에서는 좋지 않죠. 내 흐름을 막아버리는데 참아야 되는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썩거나 물이 썩거나 고여가지고 혹은 이제 아주 좋은 업그레이드 된 품질 좋은 물로 재탄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조금 음양에 대한 게 뭔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판단할 때도 양면을 항상 보셔야 돼요.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얘가 왜 나한테 잘해주지? 정말 잘해주는 이유? 왜 잘해주는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는데 왜 나를 좋아하지? 이런 양면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뭐 1% 정도의 그 음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된다. 드러나지 않은 뭔가를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그걸 알면은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 사고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내가 그래서 그때 이랬구나. 예. 그게 음양입니다, 음양. 자, 그러면 또 수는 뭔가를 극하겠죠. 예, 수가 당연히 화를 극합니다. 아니, 우리 불 끌 때 물 가지고 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로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물로 그 불과 공기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전기 같은 걸로 불이 나거나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까먹었는데 잘못하면 물 부어가지고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수와 화는 만나면 서로 더 커져요. 반발해가지고. 예. 공기의 접촉을 차단시키는 걸 불을 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극화라고 해서 반드시 이 화를 이겨먹는 게 아니다. 오히려 화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태양도 화죠. 바다도 수죠. 그 두 개가 만나면은 서로 이기는 관계가 아니죠. 물은 밑에 있고 태양은 위에 있으니까. 오히려 태양이 바다에 반사가 돼서 더 아름답게 된다고. 능력이 드러난다고. 태양의 능력이. 수국화가요. 꼭 화를 이렇게 줄이고 끄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화를 더 드러내주기도 한다. 그걸 이제 뭐 임수와 병화의 관계를 써서 강의상용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좀 어려우니까 우리 천천히 알아가자고요. 네. 당연히 수국화되면은 화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막 발산하고 이런 거를 형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테두리를 잡아서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혹은 금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수로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금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이렇게 테두리가 점점 단단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수로 이렇게 바로 해주면 잡아준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여러분들 팔자를 보고 해석하다 보면 이 말들이 와닿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그냥 메모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된다면은. 나중에 다시 보면 반드시 이해돼요. 아, 그때 이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네. 이게 수극하다. 그럼 화는 뭐를 극할까? 화는 금을 극합니다. 금. 자, 근데 오행의 구조는 화가 금인데, 사실 화가 금을 생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극인데 왜 생같이 보이지? 이거는 지금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제가 나중에 한 다음 달 정도에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니면 이번 달 마지막 시간이라던가. 어쨌든 일단 극이라는 관계만 외워두시면 돼요. 자, 금이라는 뭐가 있어요? 원석이 있죠. 바위잖아요, 바위. 금이라는 원석이 있는데, 이 원석에 불을 대면은 검이 만들어져요. 옛날에 대장장이들. 불 대가지고 변형시켰다고요. 금이 변형이 되고, 이렇게 아름다워진다고. 금은요, 화가 있으면은 점점 완성이 돼가요. 완성이 돼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화가 어떻게 작용하는 게 좋겠어요? 열이 아니라 빛으로 작용하면 좋겠죠. 화는 빛과 열로 나눠지거든요. 일리 있죠. 그래서 원석은 열로 이렇게 다스려 줘야 되고, 이게 좀 완성이 돼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한다면은 빛으로 작용해 주면 그게 제일 아름다워요. 화극금이다, 그게. 그래서 금 입장에서 화가 극한다고 해서 나쁠 게 없어요. 물론 내 입장에서 좀 힘들긴 하지. 내가 바위, 그냥 일반적인 원석이라면은 다이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깎여야겠어요. 그 깎이는 게 이제 화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힘들고 인내하고 고통스럽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완벽해지죠. 그게 화극금입니다. 화극금 만들어준다. 금을 이긴다. 화극금. 자, 금은 이렇게 목을 극하러 갑니다. 금극목이라 그래요. 금극목은 너무나도 쉽죠. 우리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 것과 같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이 어떻게 금을 이겨? 네, 금극목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금이 좀 뭔가 말을 너무 내가 험하게 한 것 같아요. 목이 자라지도 못하고 싹둑 잘리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게 적당하게 잘 조율이 되어 있으면 어떤 작용이 생기느냐. 우리 정원사들 있죠. 금극목이 아름다운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원사가 하는 역할. 나무의 모양을 정말 이쁘게 해줘요. 미관상 아주 좋게 해준다고. 당연히 목 입장에서도 방향성을 가지고 자라게. 그렇게 자라면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적당한 금극목이 들어가 주면은 아주 잘 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너무 잡아도 안 돼. 자유를 줘야 되는데 책임감도 같이 심어줘야 된다고. 애를 키울 때는. 자, 네가 떠들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라고 하는데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게 금이에요. 아까 제가 금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분별력이라고 썼잖아요. 분별력. 자식한테 분별력을 가르쳐 주는 게 최고의 부모예요. 꿈과 꿈을 심어주고, 화라는 꿈을 심어주고, 네가 되고 싶은 거, 뭘 하고 싶어, 이런 거, 자존감 이런 걸 심어주고, 화를 심어준과 동시에, 자유와 꿈을 심어준과 동시에 적당하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거, 통제를 해주고 책임감과 분별력을 심어주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요즘 애들은 그게 안 돼 있어요. 분별력이 안 들어가 있다고. 그 신조어 중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맘충이라는 단어 알아요? 그런 단어가 막 퍼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애들이 개념이 없어지고 있어요.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 조금 저는 좀 끔찍한데, 상상을 하면은. 지금은 애들이잖아요, 걔들이. 나중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역학 강의가 역학 강의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좀 인문학적인 거? 부모들을 좀 교육하는 그런 코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금극목이다. 아주 심오하죠? 네. 목의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 그러니까 극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오행상으로는 이제 생극이라고 해서 살리는 것과 이기는 것,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지는데, 이 안에는 이런 음양의 이치가 들어가 있다. 네. 양적인 것만 보지 마라고요. 그 반면에 음적인 것도 항상 보시라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생극이 다 나왔죠?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좀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생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돼 있어요. 극은 이렇게 별 모양으로 한 다리 건너뛰어 가지고 극을 한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글자에서 어떤 게 생극이 되고 있는지 보여요. 나를 극하고 내 일간을 일간이 나를 극하고 있는 게 많다면 어떤 거예요? 내가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극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얘도 나를 극하고 얘도 나를 극하고 막 때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소심하게 되고 내가 생하고 있는 게 많으면 기운을 여기저기 막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말 그대로 아줌마 파워가 되죠. 잘못한 무개념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행동들이 제지가 되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자 근데 자 이런 생극의 원리를 알았는데 여러분들 글자에서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제가 오늘 외우라고 한 이유가 이거를 위해서 사실 외워오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할 거를 위해서 외우라고 한 거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됐나요 지금? 1시간 반 정도를 길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10개의 천간 갑, 을, 병, 정, 우, 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개씩 끊으면 돼요. 여기서 이거는 목이 되고 이거는 화가 되고 이거는 토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위에 글자만 보자고요. 위에 천간 여러분 팔자에서 위에 것만 보자고요. 그러면은 서로 어떻게 생극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리고 나서 나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팔자의 꼴이 나오게 될 겁니다. 대충 어떤 꼴인지는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특히나 천간은 성패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체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뭐 한 10% 정도는 이제 뗀다고 보시면 돼요. 체성만 잘 하면. 자, 이 목화 토금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또 음양이 나눠져요.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고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신금이죠. 신금. 이제부터 우리 갑을 병정을 있잖아요.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빨리 외워져요. 예. 그래서 본인은 신금 일간이잖아요. 신금 일간 이게 되는 거예요. 은금 얘는 원석이고 얘는 다이아 같이 완성됐다. 완성됐으니까 제가 아까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빛이 필요하다고요. 나를 밝혀줄 수 있는 빛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옆에 이 안개도 같이 꼈네. 네. 그래서 조금 빛이 가려지는 형상이 돼버렸어요. 내 삶이 그렇다고요. 빛이 있는데 안개가 껴있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물상적으로 보는 방법인데 자 이거는 목인데 양이죠. 양 양 목인데 음양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고목이나 느티나무와 같다. 네. 500년 된 소나무 같다. 아주 크다고요. 이거는 꽃이자 잡초와 같아요. 꽃 혹은 잡초. 같은 목의 성질인데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는 태양인데 이거는 달과 같다. 같은 화인데 다르다고요. 요거는 태산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 엄청난 태산, 에베레스트 같은. 이거는 전답과 마찬가지다. 전답이니까 뭐 뭔가 기르기에는 아주 좋죠. 생산물, 농작물을 기르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무토일간, 기토일간이 있는데 기토일간이 더 현실적이에요. 돈에 더 직접적이고 얘는 원석이고 얘는 보석과 같다. 그러니까 얘는 열이 필요하고 얘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바다와 같고 얘는 옹달샘, 저수지, 안개와 같다. 이제 음양의 차이가 확실해지죠. 양이 좀 더 스케일이 크죠. 근데 양의 특징이 뭐냐면은 너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인간이 이용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인간이 이용하려면 다 잘라내야 되잖아. 태양을 어떻게 인간이 이용해요? 거울 막 수백 개 설치해가지고 빛으로, 그, 열로 만들어야지.
산이잖아. 산은 어떻게 이용해? 원석이잖아. 원석이 무슨 쓸모가 있어?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을 어떻게 먹을 수도 없는데. 양의 특징이라고요.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 인간이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다루기 위해선 저것들을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반면에 음은 아주 다루기가 쉽죠. 네, 이거는 불과도 같고 이건 전답이니까 키우면 되고 이건 완성돼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고 개수는 이거는 이제 죽음의 물이라 그래요. 바다라서 이건 저수지니까 그냥 퍼서 바로 떠먹으면 돼요. 키우면 되고 음하고 양이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음을 가지고 뭐 음양을 가지고 내가 음이니까 뭐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주를 접하고 배울 때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되는 게 좋고 나쁨을 나누는 것부터 경계해야 된다.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제 사주 좋냐고 나쁘냐고. 저는 당연히 답을 하죠. 그런 거 나누지 마세요 라고. 세상에 좋고 나쁜 게 어딨냐고. 다 환경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딨어. 부모들이 만들어준 건데. 저는 나중에 날 잡아가지고 부모님 탓을 하는 강의도 할 거예요.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탓은 탓이에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막 이 뭔가 자꾸 어긋나가지고 내 의도와는 다른 결과들로 이어진 경우가 한 8, 90%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강의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한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사실 내가 취직이 안 돼도 전 부모 탓으로 돌리라고 해요. 네가 취직이 안 된 건 네 부모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항상 부모님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내 환경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이건 아마 심리학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엄마 아빠가 중요한데 사실은 아버지가 제일 중요해요. 엄마가 뭐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주에서도 유전이 있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내려와요. 내가 노는 거 좋아하고 양아치고 공부 안 했는데 아들이 잘할 것 같다? 전혀. 아들 출세시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세대를 전환시키는 건 내가 아니라 엄마의 역할이 더 커요. 바꾸고 이런 것들은. 엄마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과 아버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거 다 주제에 포함이 돼요. 나중에 가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뭐 이건 화극금이 되고 뭐 식상생제가 되고 이런 용어를 막 남발할 건데 그 정도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에 재미를 느끼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팔자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누구 보겠어요?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혹은 제일 가까운 가족들을 먼저 볼 거라고요. 그리고 아 이제 우리 엄마가 이래서 이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러고 알아듣기 시작할 건데 제가 그때까지 만드는 그 기간 한 두 달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 11월 정도부터는 강의 내용이 확 달라질 거예요. 그때 처음 들어오면 이제 뭐 예, 조금 심란해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셔야지 집에서. 자, 청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지지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답게 살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돼요. 내가 보석으로 태어났으니까 잘난 것처럼 나 잘났어 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태양이니까 뭐예요. 태양 위에 뭐 없잖아. 지가 제일 높이 있잖아요. 다 나보다 아래예요. 병화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적으로 선생님 기질을 갖는다고요. 가르치려고 한다고. 뭐도 없으면서 지도 사는 꼬라지가 그러면서 막 가르치려고 한다고 병화들은. 내가 태양이니까 다 내 밑에 있으니까 끌어올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서양 자체가. 정화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자축인유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외웠는데 역학에서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은 인부터 시작해요. 자축 인묘진 이렇게 하잖아요. 자축이 아니라 인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묘진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인묘진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이게 봄인데 봄 그러니까 인월이 우리 설날 지나고 나서부터가 인월의 시작이에요. 묘월이가 양력으로 한 2월 정도 되는 거죠. 2월 초순. 묘월이 3월, 진월이 4월이에요. 2, 3, 4월이 돼요. 양력으로는. 그리고 4, 5미가 됩니다. 인묘진월, 4, 5미월. 지지에서는 이렇게 나눠져요. 자축인묘진, 4, 5미, 신유수레가 아니라 인묘진, 4, 5미 이렇게 세 개씩 끊어서 가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최소로 외워야 될 22개의 글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외울 한자가 별로 많이 없어요. 네, 그냥 딱 22개만 외우면 돼요. 22개. 어렵지도 않아, 한자가. 그리고 이게 이제 여름이 돼요. 양력으로는 5, 6, 7월입니다. 양력으로. 그리고 신유술. 가을이 돼요. 그리고 해자축. 아, 자가 너무 못났다. 이게 겨울이에요. 지금 우리는 6월을 지나고 있어요. 6월. 가을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분이 이제 오겠죠? 추분이 지나면은 나무에서 물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풋살이 아주 왕성해지는 시기가 돼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사형 있죠, 사형. 사람 죽이고 이럴 때 다 추분 이후로 했어요. 왜? 은기가 아주 극달로 치달아서 풋살지기가 강해질 때. 나무에서 물이 내려가서 생명력이 점점 빠져나갈 때. 그때 우리가 추수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그때 죽였다. 봄, 여름엔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점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물이 내려가고 완성이 됐다는 거는 우리 올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우리 올해 모든 과정 중에서 완성이 된 시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실패, 그게 이제 내가 다음 해를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선택, 최종적인 선택을 남겨두기도 했고, 여기는 뭐 군대 가야 되니까 이제. 잘 갔다 오시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결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해오신 역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세상에 이제 드러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올해 운에서 맞춰봤을 때 지금이 딱 그런 시기예요. 가을. 결실을 맺는 시기. 그래서 봄은 목이에요. 목. 그리고 여름은 화가 되고 가을은 금이 되고 겨울은 수가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수화는 이제 가장 높이 올라갈 때와 가장 낮게 갈 때니까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 봄, 가을은 이제 높이가 아니라 수평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는 목인데 이거는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굳이 물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음양만 알면 돼요. 양목이고 음목이고. 그래서 임목, 묘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사화, 오화라고 얘기를 해요. 꼭 뒤에 오행을 붙여줘야 돼요. 인이 있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인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팔자에 뭐 묘목이 있어요라고 하면은 묘목이 있다라고 해야지 묘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목을 붙여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신금, 유금이 되는데 음양으로 나눠져 있죠. 신금이 양이고 유금이 음이다. 해수와 자수도 마찬가지. 그럼 자, 마지막에 이것들은 뭐냐? 이것들이 뭘 것 같아요? 정답. 토가 돼요. 아까 토 뭐라 그랬어요? 토. 중재한다고요. 모든 사행들을 담아놓는다고요. 환절기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거 다 토인데, 얘들은 양토가 되고, 미토는 음토가 되고, 술토는 양토, 얘는 음토, 축토는 음토. 그래서 진술은 양이 되고, 충미는 음이 돼요. 토 중에서.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을 화로 넘기기 위해서 얘가 한번 잡아요, 그 기운을. 진토가. 진토가 그 기운을 잡아서 화로 넘겨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100km 달리다가 인터체인지 있죠? 토가 인터체인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꿔준다고, 방향을. 토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미토도 마찬가지. 화에 그 발산하는 이 기운을 잡아가지고 금으로 확 전달해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유인물 나와서 뒤로 하다가 옆으로 확 전달하는 게 네. 이렇게 타이머 태극을 시키고. 네. 어쨌든 토어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까지 숙지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외워오는 게 쉬웠으면 이것도 쉬울 거예요. 네.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글자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어떻게 생극이 이루어지는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지만 십성이 됩니다. 자, 십성은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생극의 관계를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집단 지성이란 말이죠. 십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가는가. 동물한테 없는 거예요. 식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의사 전달을 한다고. 동물들이 의사 전달 해봤자 인간만큼 할 수 있냐고요.
별걸로 다 하잖아. 음악과 그림으로도 의사전달하는 게 사람인데. 그쵸. 그리고 이런 통제를 받잖아. 그 사회라는 그 회사에서도 통제를 받고 국가에서도 통제를 받고 법을 지켜가고 이런 건 이제 관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십성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해오셔야지 여러분들 사주에서 십성을 표출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지금 몇 시지? 지금 나가야겠네. 자, 여기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동을 해서.